자, 이 채빈 보자. 채빈이가 오늘 해야 될게67 단어 중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 Bathroom. Bathroom.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베스룸을 찾고 있어. 이러지 않나요, 혹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가 아니고. 뭐라고요?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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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Okay, I'll 이라 했고요. Will은 무슨 시예요? 미래 뜻이 뭐예요? 혹시 예하고, can하고, should하고, will하고, can하고, should하고, may하고, 전부 다 뭐라고 선생님이 몇 번,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얘기, 아, 여섯 번 넘지, 한. 뭐라고? 뭐래니?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나요?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된다 했어요. 뭐뭐 하다라는 do나 do가 들어있는 형태나 또는 am, is, are 같은 경우에는 be의 형태로 돼야 된다 했어요. 네라고 했죠, 그쵸? 이해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네가 속도를 빨리 하면 돼. 그러면 빨리 끝낼 수 있어. 뭐라고? 30. 베스킨 라빈스 30이랄 때31 이러죠. 30. It's time to. 그러면 it's time to go home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집에 갈 시간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요거 go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앞에 to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어요?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어요? 선생님 카톡으로 세번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답하라고. 뭐라고? 그렇죠, 네 가지죠. 뭐뭐뭐가 될수 있어요? 안 들립니다. 가는 것, 가기 위해서, 가서 뭐뭐 해서니까 여기서는 이네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It's time to go home은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란 말입니다. 집에 가기 위한 시간.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to를 붙여서 어떤 시된 겁니다. 시간이란 말인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계속해서. 3 3 into 그러면, into the room 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방 안으로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어디? into the bathroom 하면. 화장실 안으로 오겠죠. 아까 전에 bathroom은 무엇이지만 앞에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로 바뀌네요. Fail the test. Fail the test. 그럼 fail의 뜻은 뭐겠어요? 뭐라고? 끝까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건 무엇을? 이런 뜻입니까?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ailed test가 이런 뜻이면 fail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뭐라고요? 하다시. 하다시죠. 계속해서. Fence. Fence. Fail. Fail. Under. 그러면 under the fence 하면 무슨 뜻이에요? 울타리하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어디? 그냥 the fence 하면 울타리고요. 울타리는 무슨 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이런 거 붙이니까 어디로 바꿔주네요. 어디? Under the fence. Get up. Get up. Get up. 그러면 get은 무슨 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get up이 합쳐져서 일어나다고. 그럼 get은 무슨 시예요?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그는 일어난다 하고 싶으면 he gets up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는 일어날 것이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양념시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 했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Mirror. Mirror. Have a test. Have a test. Bad luck. 그럼 bad luck이 불운이면 행운은 뭘까요? Lucky. 그건 운 좋은이고요. Bad luck이 불운이면 행운은 뭘까요? 뭐라고요? Good luck. 그렇죠. Good luck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luck의 뜻은 뭘까요? 운이겠죠. 좋은 운, 나쁜 운. Good luck, bad luck. 13. Broken. 자, broken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Broken mirror 하면 그건 뭐예요? 깨진 거울. 그 어떤 거울? 깨진 거울. It is broken 하면 뭐예요? 뭐라고? It is broken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it was broken 한번 볼까요? 워즈는 is의 무슨 형태예요? 과거면 it was broken은 무슨 뜻이겠어요? 깨져있었다. 깨져있었다겠죠. 그러면 그것은 깨질 것이다는 뭘까요? 그것은 깨질 것이다. 이건 뭐겠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표현할 때 쓰는 거 뭐 혹시 몰라요? Will.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것은 깨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Will be. 도대체 얘는 왜 써야 돼요? 양념시 뒤에는 뭐를 써야 된다고? 예, 아까 전에 그것이 깨진다가 뭐였어요? It is broken. 근데 여기다가 양념 will을 쓰면 얘는 뭐로 바뀔 수밖에.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며.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깨질 겁니다. It will be broken.
그러면 sign of good luck 한번 해. sign of good luck. sign of good luck. 행운의 징조겠죠. 징조가 무슨 뜻이에요? 곧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그 일이 실제로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 비가 내리기 전에 해가 쨍쨍하지, 그치? 네. 뭐? 비가 내리기 전에 해가 쨍쨍해? 아니, 비가 내린 후에는 쨍쨍하지. 비가 내리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겠지? 네. 그럼 먹구름이 가득하게 뭐겠어? 먹구름이 가득하게. 네. 먹구름이 가득한 걸 가득하게 하늘에 채워져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 네. 뭐라 그러겠어? 뭐라 그러겠어? 하늘에 먹구름이 가능한 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 Sign of rain. Sign of rain 이라 그랬죠. 비의 징조죠. Afraid. Afraid. 자, afraid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그러면 나는 두렵다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Mm-hmm. 난 두려워요, 난 무서워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I am afraid. 넌 두렵니? 라고 묻고 싶다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응? I am afraid. 난 두렵다. 이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뭐냐고요? 나 진짜 미치겠네. 뭐예요? 그러면 넌 두렵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Are you afraid? 그러면 난 두렵지 않다 하고 싶으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똑같은 얘기를 20번 해드릴게요. 그쵸? 난 두렵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I am not afraid. I am not happy. 뭐 이런 거 혹시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I am not afraid는 안 될까요? 똑같은 규칙인데. 응? 그 다음? another. another. another가 아니고요. where's. where's는 where is의 줄임말이니까 여기에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또 he, she와 같이 몇 개의 위치를 묻는 거야? 하나의 위치를 묻겠죠. 만약에 여러 개의 위치가 궁금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Yeah. 여러 개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Yeah. 그럼 그것들 어딨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어딨니는 뭐겠어요? 너는 어딨니? Where is you? 아, you가 is랑 같이 있습니까?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는 거지? 하고 싶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지? 길을 잃었어. 그치? 나 어디 있는 걸까? 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될까요? Where am I? Where am I?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배웠던 거 다음번에 선생님이 또 물어보거든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쳐서 오시고요. 아까 아직 두 개 틀렸으니까.